국토교통부가 올겨울 폭설이 내리는 동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공문 한번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경주 참사 현안 청취에서는 리조트 강당 붕괴 사고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송준우 기자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현안 보고 시간.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지난 17일 발생한 리조트 붕괴 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안일한 대응을 추궁했습니다. 올겨울 전국에 폭설이 내리고 붕괴 사고가 잇따르는데도 국토부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한 공문 한 장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비닐하우스 등이 붕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공문을 안 보냈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빨리 사고 직후에는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공문을 안 보냈는가 질문하는데 왜 엉뚱한 답변이에요? 같은 당 소속 이현승 의원은 붕괴된 체육관이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국토부의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이나 안행부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관리 사각지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인명사고가 발생해도 건축주와 관리 주체에 대한 처벌 규정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붕괴가 난 체육관 건물은 국토부 관련된 그 시설특별법이나 건축법, 안행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중 어디에서도 관리 대상에 들어가지 있지 않아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그 체육관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어서 그 빠져 있어서 사각지대였던 것은 맞습니다. 국토부는 답변을 통해 건축 구조 기준을 변경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소일거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KNN 송준우입니다.